안녕하세요. 네, 콜에서 2019년을 살고 있는 서연 역을 맡은 박신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콜에서 1999년도에 살고 있는 영시위를 맡은 전종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서로에게 질문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작품을 통해 본 서로의 첫인상은? 저는 종서 씨의 작품 버닝으로 종서 씨를 처음 봤는데 진짜 강렬했어요. 어디서 이렇게 연기 잘하는 친구가 이렇게 나타났지? 막 이러면서 너무 강렬하고 멋있는 친구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종서 씨는요? 한국도요? 네, 저는 이제 신혜 선배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로 자주 접했었는데 되게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헤쳐나가는 그런 역을 많았죠. 그런 역할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여주인공 캐릭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따뜻하고 다정한. 두 번째 질문. 실제로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은? 저 처음에 만났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 일식집에서 이제 맞아요. 캐스팅이 정해지고 나서 처음 봤어요. 근데 정말 연예인 보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언니가 입고 있었던 옷이 저한테도 하나 있는 옷이었어요. 맞아 맞아. 같은 맨투맨 티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핑크색.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가 첫인상이었고 되게 예쁘고 따뜻한 이미지였던 것 같고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예뻤고요. 아무튼 뭐 그 스시집? 아, 일식집이 네. 네, 처음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수줍게 들어왔던 종서 씨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저희가 그때 일식집에서 그 어묵탕을 시켜놓고 같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되게 처음에는 낯가림도 살짝 있었고 어색해서 막 몸을 베베 꼬던 귀여운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근데 오히려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사랑스러웠었어요. 너무 귀엽고 그때 보고서 진짜 촬영장이 되게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서로에게 배우로서 가장 궁금한 점은? 이제 종서 양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버닝 이후로 두 번째 영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영화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오히려 배우로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친구가 어떤 또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까. 네, 우리 콜에서는 굉장히 영숙이가 가끔은 서늘하기도 하고 가끔은 무섭기도 했잖아요. 만약에 다음 영화를 찍는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글쎄요,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다양한 장르를 해보고 싶어요. 다양한 캐릭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서 배우의 그 사랑스러움을 가득 담은 영화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하루빨리 그런 모습도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배우로서 가장 궁금한 거는 콜에서의 서연이는 그동안 언니가 했었던 다른 캐릭터들이랑은 조금 차별화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기도 그러했었던 것 같고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 같은데 그런 변화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일단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어서 이거 연기하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 작품이 재밌으면 그 작품에 맞게끔 연기도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연기를 변신해야겠다라고 작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그에 맞춰서 또 연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계기는 이제 이충현 감독님의 몸값을 너무 재밌게
보다 보니까 감독님에 대한 궁금증? 그런 것들이 같이 동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 스릴러 영화는? 내 인생 스릴러 영화는? 있어요? 스릴러 영화? 저는 스릴러 물을 워낙에 좋아해서 스릴러를 많이 보는데 그럼 재밌었던 거 하나?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저희 인생 스릴러 영화는 코알이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제가 원래 스릴러 영화를 잘 못 보는데 콜은 100번도 볼 수 있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동서 씨. 네. 영화 콜을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저는 그 대사가 굉장히 저희 예고편에서 나왔잖아요. 이런 사소한 거 하나로 사람 인생이 바뀐다고. 저는 딱 그거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바뀌는 영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영화? 콜은 정말 섹시한 영화다. 아주 빨간색이고 시나리오를 읽을 때부터 너무 재밌게 봤었고 과정도 그랬고 영화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저희가 시사를 했을 때에도 느꼈던 거는 아주 섹시한 영화다. 생각을 하고 또 동감합니다. 여성들이 주인공을 맡았다는 점 그 부분도 굉장히 의외성이 있었고 맞아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영화 콜 개봉합니다. 정말 김성룡 선배님과 이해 선배님과 함께 모든 배우들이 고군분투하면서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만든 영화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정말 모든 게 뒤바뀌어버린 네 명의 여자들의 이야기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퀸, 콜 화이팅!